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저는 궁금한 걸못 참습니다. 자, 그 검색어에 보니까 메디톡스가 검색어에 올라와 있길래 뭔지 알아봤더니 뭐 보톡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기사고요. 법원이 메디톡스의 판매 중지를 처분 집행 정지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식약처의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정지 결정을 집행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법원이 메디톡스가 뭘 제기했냐? 식약처의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정지 결정을 집행 정지하라. 계속 팔아도 된다. 이렇게 그거 한거 같죠? 그죠? 이로 인해서 22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나 보군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검색어 올라올랐나 보죠.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서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 복구 내지 금전 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가 판매 정지를 내리면 메디톡스가 엄청난 영향을 믿어서 손해를 엄청나게 입게 될 거니까 그렇게 잘 하지 말라. 식약처는 좀 그렇게 판매 정지를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법원은 또 비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준비한 자료가 지금 그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메디톡신이 심각한 악영향을 국민 건강에 해칠 만한 약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법원. 그죠?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은 22일 오후 2시부터 지금 개최되고 있나요? 메디톡신주의 허가 취소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 예정인 청문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메디톡스에 대한 건 지금 그 메디톡스가라고 하는 기업이 만드는 메디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판매 중단의 회수 조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나 보죠. 그쵸? 지금까지. 그래서 품목을 허가하는 취소 수순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죠? 청문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보니까. 볼까요? 메디톡스. 이건 지금 헬스케어 허브라는 데서 나온 저거 있는데요. 메디톡스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건 지금 한달전 기사네요. 회사 주력 제품 메디톡신이 무허가 원액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허가 취소 위기에 처지에 놓였다. 그거는 그거네요.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메디톡신은 회사 전체 매출의 42%에 달하는 연간 매출 868억 원 규모의 제품이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메디톡스가 공무 집행 방해와 약사법을 위반했다면 품목 허가 취소수는 당연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했는데 지금 법원은 지금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디톡신은 공중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없다. 이미 오래전에 생산 소진돼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한데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위반 사실과 안전성 이슈가 무슨 상관이며, 네. 그러니까 업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다 생산됐고 더 팔렸으니까 다 팔렸다 지금. 그리고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업계 관계자들은 야, 니네들 법은 어긴 건 어긴 거잖아. 도대체 왜? 어? 그 어긴 건 어긴 거고, 옛날에 지금 팔린 건 팔린 거고, 어쨌든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식약처는 17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했다. 그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그래서 뭐지, 어쨌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검찰도 그렇게 검찰도 어떻게 판단했냐면,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고,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취득, 그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서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지금, 그죠? 메디톡스의 손을 지금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톡스라고 하는 물질이 뭔지도 좀잘 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그렇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톡스가 뭐냐? 보자. 보면, 보톡스는 미국의 엘러간 주식회사의, 엘러간의 상표이자 화학작품, 약품의 한 종류이다. 풀네임은 보툴리눔 톡신이다. 보톡스는 생물학적 독이다. 균 자체는 무척 흔하고 자체의 독성은 없지만 산소가 없는 혐기성 조건에서 발화 체외 독소를 분비한다. 주로 고기 등에 서식한다. 그 독이는 독. 보톡스는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모든 독소와 생물학적 독소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극동 물질, 최강 독소다. 근데 이런 걸 왜 도대체 뭐죠? 그런데 의학에서는 보톡스의 독성을 이용해서 미용적인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톡스의 독성을 통해서 특정 부위의 근육을 국소 마비시켜서 외모를 개선시키고 특정 부위의 비대해진 근육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다. 오우. 야, 무섭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독이 얼마나 강하냐면, 1mm만으로 수천 명을 죽이고도 남을 정도래요. 0.4kg만 쓰면 전 인류를 독살할 수 있을 정도랍니다. 우와, 이거 좀, 신기하네. 성형수술 쪽에서 그러면 이걸, 이 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근육에 투여하면 근육이 마비되면서 수축된다. 이 때문에 주름살 근처 근육에 투여해서 주름살을 펴는 데 쓴다. 극미량을 주사함에도 보톡스 효과가 몇 개월은 지속되니까 얼마나 극악한지 알 수 있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 이런 거,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여기 지금 보니까,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이 이제 레이 메디톡신이라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원은 메디톡신에 대한 지금 허가를 내놓은 상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뭔지 궁금했는데, 아, 이런 소식이었구나. 좀 알게 되니까, 네, 알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